24 성남FC와 김포FC의 경기. 자, 플라나가 길게 뛰었습니다. 박스에서 헤더! 다시 하겠어! 자, 막아냈습니다. 브루노 한번 접고 올려줍니다. 굴절! 루이스 헤더! 하지만 유상훈 골키퍼. 자, 올려줍니다. 하지만 헤더로 끌어냈습니다. 오, 오른쪽 파리체 블록킹으로 막아냈고요. 안재민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맞습니다. 바로 연결했습니다. 자, 장현기 측으로 옵니다. 하지만 태클로 계속해서 압박해주는 김포. 불안한 공 가져왔고요. 그대로 왼발! 주는 패스. 자, 장현주 장현주 막힙니다. 자, 루이스. 오! 살짝 벗어납니다. 크로스 닿게. 오, 골든. 지금은 위험했습니다.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크로스 올려줬고요. 박상조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자, 그대로 슛. 벗어납니다. 셀프원에 길게. 자, 플라나 뛰어 들어갑니다. 플라나 슛! 투입을 시키는 정경주 감독이었습니다. 야, 자, 이게 올라왔고요. 박산초 부르노인데요. 부르노인데요. 터치가 조금 길었네요. 볼을 지켜냅니다. 박지원의 압박! 박지원 압박 성공입니다. 박지원! 박지원 뛰어 들어갑니다. 박지원! 속도를 슛! 맞습니다. 자, 제갈재민이에요. 네, 제갈재민 슛! 벗어납니다. 국관우 뛰어줬어요. 하지만 헤더. 비디오 판독을 네. 실시합니다. 골키퍼가 공중볼 경합하는 과정에 대해서 방해를 했다.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다시 빠져나가고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선언인데요. 선정해요. 그리고 박지원. 올려줍니다. 여기서 체프먼은 핸드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약간 어깨 쪽이긴 해요. 팔이 좀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은 있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핸드볼이 맞아요. 핸드볼이에요. 네. 핸드볼입니다. 아, 김주원이었군요. 빠져나갔고 손정현 막혔어요. 자, 이제 98분 거의 다 되고 있는 시점. 사실상 성남의 마지막 공격이라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대로 슛! 와! 성남과 김포의 경기 무승부로 마무리됐습니다.